안녕하세요. 최미경입니다. 피부에 가려움증을 완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피부가 가려운 원인은 다양하고 좀 많아요. 피부 건조증은 무조건 가렵죠. 아, 참지 못할 정도로 가렵죠. 가려움 이외에는 우리가 피부에 좀 염증이 있거나 트러블이 있거나 또 아토피 피부일 경우에는 정말 견디기 힘들 정도로 많이 가려워요. 그리고 이 손이나 바디에 세정제들을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도 산포진 같은 이런 트러블들이 막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가려울 수 있어요. 그리고 좀 특이한 부분은 우리가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해서 생기는 두드러기 있잖아요. 두드러기 때문에 가려운 경우도 오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피부가 좀 건조한 건조증은 당연히 가렵겠죠. 특히 환절기, 겨울은 더 건조하고 더 가려워요. 겨울 되면 화장품을 발라도 두 번 발라도 막 당길 때 있잖아요. 그 정도로 건조해요. 건조할 경우에는 무조건 가렵다고 보시면 돼요. 피부가 목말라요. 보습이 필요해요. 뭐 좀 발라주세요 라고 아우성치는 소리 같은 것이 가려움증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. 우리 그 옷이나 또 이불 같은 섬유에서 정전기가 발생이 돼요. 이 정전기가 발생이 되면 엄청 가렵고 피부가 좀 더 건조해지고요.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가려울 이유가 없는데도 환절기나 겨울철에 피부가 가려운 것은 정전기 때문이에요. 이 정전기를 차단해 주셔야 되거든요. 특히 영유아나 노인은 이 정전기가 있는 소재 옷이나 이불을 사용하게 되면요, 피부가 아토피로 변할 수도 있고 노인성 각질이 뚝뚝뚝 떨어지는 각질이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이런 경우에는 피부에 자극이 되지 않도록 면옷을 추천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정전기가 있는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서 이 정전기 가 좀 덜 일어날 수 있도록 피부를 좀 보호해 줄 필요가 있고요. 완전히 화학적 섬유들 사용하지 않고 면이불, 옷도 모두 잠옷까지도 평상시에 입고 사는 모든 것들을 면으로 입으시기를 추천하고 있어요. 피부에 아무런 이상이 없이 계속 가려운 이유는요, 보습이 안 되면 계속 가려워요. 건조하기 때문에. 그래서 얼굴 피부는 영양크림 바르실 때 꼭 2회 더 발라주시고요. 바디는 바디오일과 바디크림을 발라주게 되면 좀 덜 건조해서 덜 가려워요. 알레르기 반응 중에 글루텐 알레르기가 있는데요, 무지 가렵죠. 피부 전체나 부분적으로 빨간하게 톡톡톡톡 올라오잖아요. 저는 어디 올라오냐면 요런데 올라와요. 요런데 허벅지 외측에 빨간하게 톡톡톡톡 올라오면 엄청 가려워요. 막 그 손톱으로 막 이렇게 막 눌러서 진물을 막 아파가지고 멈춰요. 근데 요즘은 제가 밀가루를 최대한 안 먹어요. 그래서 요즘 피자나 뭐 빵도 쌀가루로 많이 만들고 있죠. 밀가루 음식을 안 먹는 게 제일 안전하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떻게 하다가 먹게 돼서 글루텐 알레르기가 생기면 그 가려운 데는 긁지 마시고 라벤사라 원액을 여러 번 발라주시게 되면 그 가려운 게 가라앉아요. 자가 면역 질환자들은요, 염증 수치가 굉장히 높아서 수시로 가려움증이 심할 수 있어요. 산포진 같은 피부 질환이 발생되는데요, 특히 손가락 사이사이나 발가락 사이, 뭐 손등 이런 곳에 물집이 수포처럼 잡히면서 엄청 가려워져요. 다양한 자가 면역 질환으로 가려움증들이 발생이 되는데요, 특히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 분들은 염증 수치가 좀 높은 편이거든요. 그래서 피부가 되게 민감해서 작은 자극에도 염증이 생겨서 굉장히 가려울 수 있기 때문에 아로마 테라피를 좀 철저하게, 좀 전인적인 아로마 테라피가 필요하신 분들이에요. 그리고 한냉 두드러기라고 해서 우리가 따뜻한 데 있다가 차가운 공기나 바람을 맞으면 이 두드러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. 또는 차가운 곳에 있다가 너무 따뜻한 데 갑자기 들어와도 이런 증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죠. 그때도 막 가려워요. 또는 장판 뜨겁게 하고 있으면 우리가 피부가 바베큐가 되잖아요. 등에 선이 이게 지나가는, 전기선이 지나가는 요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생겼잖아요. 줄이 이렇게 쫙 등에 생기는
생기는 것을 바베큐 같다 해서 바베큐처럼 빨간해졌을 때 엄청 가렵잖아요. 그 붉은기가 가라앉을 때까지 가려워요. 그래서 그것이 가라앉으면 괜찮아요. 근데 긁지 말고 크림 같은 걸 발라줘서 보습을 해주면 덜 가려워요.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피부가 막 가렵잖아요. 긴장하거나 또 초조하거나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, 당황스러울 때, 아, 머리나 목덜미나 손등, 얼굴 등을 막 이렇게 긁는 분들이 계세요. 이게 이제 습관적으로 반복하게 되면 긁어서 그 자극이 피부에 염증, 진물을 일으키고 염증이 생겨서 딱지가 생기는 사례가 되게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할 때는 온몸이 가려워서 빨간해질 때까지 막 긁어대는 경우가 있는데, 이런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은 좀 멈추시고 이 신경계를 좀 안정시켜주는 에센셜 향기를 맡으시면 어떨까 합니다. 베가못 에센셜 오일 향기를 맡기를 추천합니다. 바디 피부가 가려운 분들은, 그리고 여기 막 닭살 같은 게 막 생기고 하는 분들은요, 보통 비누를 이태리 타월에 묻혀서 막 팍팍 문지르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그리고 샤워를 하시잖아요. 또는 바디 클렌저를 막 거품을 내서 막 샤워하고, 물을 아무리 헹궈도요 피부에 계면향제가 남아요. 그리고 이 바디는 우리가 피지라고 하죠. 피부에서 나오는 기름을 피지라고 하는데 피지를 한 방울도 분비하지 않아요.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건조하겠어요?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부 장벽을 완전히 다 클렌징으로, 비누로 제거해 버리게 되면 이 피부는 너무 건조해져요. 그래서 이 피부 장벽이 다 무너지겠죠. 그래서 바디는 샤워 클렌저나 비누를 쓰시면 아니 되고요. 반드시 맹물 샤워만 하셔야 돼요. 저는 30년 동안 바디 클렌저를 쓴 적이 없고요. 때를 민 적이 없어요. 30년 동안 클렌저도 안 쓰고 때를 안 밀었으니까 때가 막 이만큼 두껍게 앉아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? 근데 때가 안 생겨요. 때를 밀면 밀수록 많이 생기거든요. 근데 저는 클렌저도 쓰지 않고 비누도 쓰지 않고 맹물로만 아침 저녁 샤워하고요, 바디 오일과 크림을 발라요. 그래서 이 때를 밀어도 안 나올 정도로 때가 없어요. 우리가 아로마 테라피에 쓰는 캐리 오일은요, 피부에 발랐을 때 피부의 각질, 죽어있는 각질만 녹여요. 건강한 각질은 녹이지 않고요, 피부 장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디 오일과 바디 크림이에요. 구독하기와 좋아요 눌러주세요.